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이자 오늘로 총선까지 3일 남았습니다. 각 당은 선거 막판 122석이 걸려있는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보는 수도권 격전지는 26곳에서 40곳. 초접전지역이 가장 많은 이곳에서 총선에 승부가 날 것이라는 건 여야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기존 흐름을 바꿀 중대 변수가 잘 안 보이는 가운데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막판 부동층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는 영남, 오늘은 충청, 내일은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보는 충청 지역의 경합 지역은 10곳 이상입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여성 혐오 정당, 성희롱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야당 비판에 힘을 쏟았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사전투표 다음 날 찾은 곳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입니다. 한 위원장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과 다른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충청에 국회가 통째로 완전히 이전되면 대한민국의 중심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과 경제도 낙수효과처럼 주변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권을 닷새 만에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 유권자들을 향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혐오, 성희롱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엽기적이어서 방송에서는 차마 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음담패설 이어내놓고 사람의 표정을 보고 즐기는 겁니다. 이건 성도착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도 죄를 지은 조국 대표가 복수한다고 말한다며 이런 위선을 삶의 기준으로 만들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